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밤, 고품격 음악 감상회 키스 더 음감회.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또 두 분 모셨습니다. 엘로, 드비타, 어서 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분씩 다시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인사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비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 찾아온 엘로입니다. 네. 우리 엘로 씨는 또 지난번에 네. 우리 페노메코 펀치넬로와 네. 또 나와서 네. 저희 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드비타는 오늘도 키스 더 라디오도 처음이고 방송이 또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 방송국 처음 와봅니다. 오. 정말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아, 엘로 씨도 지금 네,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드비타 방송 처음 하는 거. 어떤 게 지금 약간 깜짝 놀란 거죠? 드비타는? 화장실에 비누가 없더라고요. 뭐 요즘에는 이제 뭐 마침 떨어졌나 이제 손 소독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항상 그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아마 드비타가 처음 와서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아니 그나저나 오늘 엘로 씨는 네. 그 두 번째니까 네. 그래도 조금 여유롭나요? 네. 아니면은 드비타와 함께 나와서 더 지금 떨리나요? 아 일단 사실은 네. 그 드비타라는 친구랑 같이 나오게 돼서 너무 일단은 저희 같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는 네. 것도 있고 조금 긴장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저번에 페노메코가 너무 잘 까불어놔서 네. 너무 또 재밌게 만들어줬죠 분위기를.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네 먼저 이 이야기를 진짜 해볼게요. 우리 드비타가 AOMG에 또 새로운 식구로 합류를 했습니다. 오! 아니,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인터넷 기사도 많이 보고, 네. 또 그 AOMG는 정말 제가 뭐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은 또 회사예요. 제가 정말 장르를 다시 태어나서 장르를 네. 다시 바꿀 수 있다면 네. 가고 싶은 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런 뭐 그 인터뷰나 네. 봤었어요. 막. 랩과 노래가 막 다 가능한 막 이러면서 막 그 멤버 우리 AOMG 멤버분들이 막 그 약간 블라인드로 아, 어떤 분이 이제 합류를 할 건데 막 이러면서 인터뷰하시는 것들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 대체 어떤 분이 오는 거지 했는데 이제 드비타 씨 네. 이야기였었거든요. 그 AOMG 식구분들이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AOMG 가문의 자랑, 오. 영원한 보배, 오. 국내 탑급의 노래 실력, 오! 골매, 뭐 그레이 쌈디, 뭐 우원재 씨, 펌킨 씨,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네. 엘로 씨는 일단 그럼 드비타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드비타는 유연함이라는 단어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연함.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저런 스타일에도 다 잘 어울리고 뭔가 소화가 가능한. 마음에 드세요, 드비타는? 네. 뭔지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실은 드비타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네. 한국어가 조금 서투른 감이 있는데 네. 유연성이 뭐라고 해야 되지? 플렉시빌리티라고 해야 플렉스요? 되나? 염따? 그분 말고요.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거 이게 아니라 스트레치 네. 이거 스트레치 그러니까 잘 늘어난다. 그러니까 근데 음악이 유연합니까? 그렇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뭐 네. 칭찬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드비타가 엘로를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엘로의 음악을? R&B 공주님. 아, 참. 네, 좋습니다. 너무. 아, R&B 프린세스. R&B 네. 프린세스. 저는 왕자보다 공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좀 약간 되게 유니크한 그 칭찬이네요. 뭔가 네. 프린스보다. 그렇죠. 뭔가 좀 더 그렇죠. 되게 여리고 감성적인 네. 느낌이 들어있는 그렇죠. 표현이네요. 사실은 회사 안에서 남자 보컬리스트가 저랑 재범이 형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럼 프린스 후디신가요? 설마? 아 그렇죠. 그 롱다리 가수라고 표현하고 아니 네. 그 저희 또 왜냐면 저희 네. 수요일 고정 게스트가 후디씨이기 때문에 네, 라디오에 네. 매주 수요일에 후디씨가 나와주셔가지고 네. 후디씨가 그, 해준 얘기로는 그래도 두 분이 굉장히 사이가 친하다고.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 얼굴을 맞대고 이제 만난 지는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진 않았는데 어글리덕이라는 친구 때문에 네, 네. 이제 페이스타임도 원래 막 가끔씩 하고 막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친근해졌더라고요. 어느샌지 모르게. 네. 아, 항상 우리 등장하는 우리 어글리덕. 어글리덕 씨 아, 네. 좋아하거든요. 우리 선주경 씨. 네. 네, 네. 어. 자, 우리 프린세스 엘로와 네. 유연한 우리 드비타 우리 두 분과 함께하는 음감에 오늘 또 두 분이 라이브도 준비를 또 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만나볼 건데 엘로 우리 신곡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네.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제목은 컵케이크라는 곡이고요. 이제 그런 기분 좋고 이제 귀여운 그런 무드를 나타내고 싶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컵케이크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그 이성이 됐든 뭔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컵케이크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컵케이크라는 곡이 그레이시가 네. 또 함께 아, 네. 하셨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레이 형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역시 그 같이 했을 때 합이 제일 좋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아, 근데 뭐 작업은 그레이인데요. 네. 피처링은 또 펀치넬러이 뭐 화려합니다. 사실 그 저희 회사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이제 그 힘 안 드리고 코를 푼 느낌인데 이렇게 그래도 네. 너무 그냥 그 가족들이랑 하는데 이런 화려한 네. 느낌 아 그래서 너무 든든합니다. 그리고 펀치넬로는 저희 이웃 사촌이기 때문에요. 저희 옆집에 살거든요. 아 그래요? 우와. 네.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서로. 아니 혹시 드비타는 이 컵케이크라는 곡 나오기 전에 들어봤나요? 아니요, 전 나왔을 때 들었는데 네. 너무 좋아서 너무 달달해서 저도 그 노래 누가 저한테 불러줬으면 좋겠다 아, 생각했어요. 컵케이크란 이 곡을 네. 너무 좋은 칭찬이네요. 그러면 이제 곧 엘로 씨가 여기 마이크 앞으로 네. 가셔가지고 네. 이 신곡 컵케이크를 네. 라이브로 들려 주실 겁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난 그때를 기억해 달콤한 그 컵케이크처럼 녹아내게 스며들었지 softly girl 향기가 밴 네 머리를 휘어도 돼 You are my sugar crush my boo hey. 한입 베어 물고 싶게 Ooh, cherry bomb sweet cherry bomb 그윽한 네 향 안에 난 갇혀버린 girl Ooh, cherry bomb Sweet cherry bomb 그윽한 네 맛 그 안에 갇혀버렸는 걸 Oh my girl 수줍은 얼굴 넌 나만의 cupcake 달콤한 걸 너무 Sprinkle sweet shine Baby be mine, baby be mine, baby be mine 넌 나만의 cupcake 시간이 지나도 날 믿어 yeah trust me girl 나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모습이 바뀌어 달콤한 맛을 원한다면 여기 sugar baby girl 더 뿌려 rain 넌 나의 마카롱 주문하는 대로 바뀌는 난 너의 custom cupcake 바라는 만큼 날 바꿔줘 이렇게 보니 난 너밖에 맞을 수가 없어 넌 Hey, gotta go, sugar ring 내 행복이 여기 내 머리 위로 떨어지네 나를 반죽하는 너의 손목으로 안길래 우리 서로에게 하나뿐인 존재가 되나면 어쩔 수가 없는 걸 난 내게 귀속되었어서 날 물어줘 Hey, hey, hey 떨어지는 변함에 수줍은 얼굴 Yeah, hey 나만의 달콤한 걸 너무 넌 나만의 cupcake 시간이 지나도 난 그대를 기억해 난 그대를 기억해 난 그대를 기억해 난 그대를 기억해 달콤한 그 cupcake Hey 달콤한 그 cupcake
엘로의 컵케이크 또 라이브로 청해 들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제가 컵케이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네. 맛도 맛있지만 네. 제가 예쁘고 아기자기한 걸 되게 좋아해요. 보기와 다르게. 네네. 그래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네. 아이 또 방송이라고 정말, 정말 그냥 막 얘기하시네요. 네. 그래서 네. 이게 그냥 왜 너무 예쁘잖아요. 네. 컵케이크 가게 지나가다 보면은 네. 그 만들어진 자체가 네, 그래서 네. 항상 지나가다가 보면 한 두세 개씩 사게 네. 되는데 다 못 먹더라도 근데 뮤직비디오도 봤는데 네. 되게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만들어진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클레이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스톱 모션 기법을 적용한 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 이거는 또 어떤 분이랑 이렇게 작업을? 어 이거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아. 분이랑 작가님이랑 네. 하게 됐는데 너무 결과물이 만족스럽게 나와서 저도 충분히 네,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도 왜 이런 뮤직비디오 만들 때 네. 아, 좀 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어 사실 저는 네. 제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 그 카메라 조금 울렁증 비슷한 게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두렵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 사연을 좀 볼게요. 자 뭉삼님이 이제까지 작업했던 곡 중에 가장 즐거웠던 건 뭔지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두 분 생각나는 곡 혹시 드비타는 떠오르는 곡 있어요? 저는 작업을 거의 네. 혼자서 하거든요. 그래서 막 즐겁고 그런 건 사실 많이 없긴 한데 전 에비타라는 곡을 네. 다 만들고서 울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오. 근데 약간 너무 슬펐던 게 저는 이렇게 좋은 곡을 다시는 못 쓸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맞아. 18살 때 딱 쓰고 네. 이제 막 울고 근데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그리고 그런 생각이 또 들어야지 그 다음에 또 더 멋진 곡들이 또 계속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닭이 에그를 낳듯이. 아, 네? 네? 아니, 네? 드비타 이해하기 쉬우라고. 아, 치킨이 에그를 낳듯이. 그러다가 이제 골든 에그도 나오듯이 또. 아, 골든 에그. 골든 에그. 네, 그죠, 엘로씨? 아, 네,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좀 생각 없이 작업하는 타입인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감수성이 좀 두 분에 비해서 너무 메말랐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꼭 그 뭐 우리 즐거웠더니라고 물어봐 주셨지만 이 즐거웠더니 꼭 해피가 아니잖아. 왜 이렇게 용어 많이 쓰죠 오늘? 그러니까 이 엄청 슬프게 작업을 했지만 그게 즐겁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즐거웠다는 게 그러니까 감정을 얼만큼 내가 이렇게 소모했나 네. 썼는지 뭐 그것도 그게 즐거웠다라고 표현을 이게 드비타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하기가 어렵네요. 이해 잘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잠깐 갑자기 떠올랐는데 최근에 작업했던 곡 중에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드비타랑 저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한 곡이 있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드비타의 녹음물을 들었거든요. 근데 네. 너무 잘해가지고 거의 음악 은퇴할 뻔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네. 근데 그렇게 네. 서로 네. 자극을 주는 곡들도 너무 좋죠. 네. 너무 전율이 그러니까 소름이 돋은 게 좀 오랜만이었어요. 들으면서. 그러면은 그 정도인 곡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네 아마 나올 겁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지 마시고요 저. 아 네네. 그때 두 분 또 나와주세요.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우리. 드비타의 음악을 들어볼 건데 드비타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저는
1974 Live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 EP에, 데뷔 EP에 있는 곡이고요. 네. 제가 되게 많이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지금 굉장히 제목이 빠르게 지나갔는데, 이게 또 이제, 저희가 또 한국에서, 뭐, 보면은 이제 1974 라이브라고. 네. 익숙합니다. 네. 우리 또 국내에서 1974라고 또, 네. 왜, 외국 팀 있잖아요. 아! 네. 아, 1975. 1975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럼 외국에서 올해 시카고? 에서 오래 계셨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10년, 미국에서 10년 딱 있고. 반 이렇게.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그렇죠. 네. 그래? 아니면 네. 가장 큰 차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한국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오. 아니 그 하루 안에 기차 지하철이가 잘 돼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또 미국은 워낙 크니까 네. 그것도 또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한국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그렇구나. 네. 나는 그 뭐 가본 적은 없지만 거기 K 거기 게 맛있던데. 그러면은 이 네. 지금 이 1974 라이브 이 곡도 어릴 때 만들었어요? 언제 만든 거예요? 19살 때인가? 20살 때인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에비타 이후 약 2년 뒤에 만든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이 곡도 라이브로 청해 들어볼게요. 27, now you let me down, down to 21. Yeah, I'm rising, not just anyone. I want you. I want you. So can we wait till I'm grown? I met you at 19. I'll count down if you're ready, babe. Cause I want. These days ain't how come what I want is everything I cannot have or if you believed in us, if you believed in us, if you believed in us, 1974 love, you made me feel like 1974 love. Loving who I want seems impossible these days. And how come what I want is everything I cannot. '74 love, you made me feel like 1974 love. You made me feel like 1974 love. You made me feel like 1974 love. 드비타의 1974 Live. 네, 또 라이브로. 네. 진짜 이 영어 잘하시는 분들 계실 때 이렇게 노래 제목 얘기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 드비타의 데뷔 EP죠. Cram. 네, 앨범. 네,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야, 스무 살 때 이런 곡을 또 이렇게 음악을 엘로 씨는 스무 살 때
저는 군대 갔다. 저도 그냥 친구랑 그냥 PC방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드비타는 이렇게 어찌 보면 진짜 어린 나이에 음악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에는 할 게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뭐 학교에서 뭐 힘들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제가 꺼내고 싶은데 이제 글로 이렇게 쓰다가 저는 시를 먼저 많이 썼거든요. 네. 시를 이제 쓰다가 거기에 이제 음을 입혀서 이제 약간 음악이 저한테 약간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근데 사실 지금 우리 드비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뭐 몰라 엘로 씨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어리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된 가사에 이렇게 인생의 절반을 미국에서 살아왔는데 아까 들어오자마자 제 노래를 불러가지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제 노래를 알고 있어가지고 아, 저 진짜 팬이었어요. 그랬을 때부터 아, 그래서 나 아직 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아직 조금 더 살아있다. 나 지금 한 2년 더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항상 건재하신데요. 아, 제 음악을 어디서 접하신 거예요? 저는 워낙 그냥 음악 많이 보려고 들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 뭐지? 라이브 클립으로 처음 들었었나?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네, 정말 근데 음악이 그냥 보컬 퍼포먼스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정말 네 그냥 앨범 다 잘 듣고 있어요. 야, 키스 라디오 키스 언감에 오늘은 정말 세계 최고의 뮤지션만 배출한다는 그 회사 AOMG에서 정말 기둥 네 엘로 드비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 우리 또 코드쿤스트 출연하셨을 때 4집 작업하면서 가장 웃게 만들어준 또 가수로 우리 코쿤이 드비타를 또 꼽기도 했고요. 우리 코쿤이랑 한 작업 어떠셨어요, 드비타? 이게 저는 몰랐거든요. 잘 웃게 만들어준 가수로 뽑은 줄 몰랐는데 저는 코쿤 오빠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울었거든요. 어, 왜요? 너무 행복하고 감격 했다 해야 되나? 제가 너무 잘 우네요. 근데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많이 존경하는 분이 저한테 약간 너 정말 재능 있고 너 음악 좋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어. 근데 그래서 웃으셨나? 그래서 그랬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드비타가 뭔가 이렇게 재미있다기보다도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사실 저도 딱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에너지가 에너지가 진짜 달라요. 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엘로 씨도 우리 코쿤이랑 작업을 아니 뭐 이 양반이랑은 아 죄송합니다. 아 양반인가? 네네네. 네. 그 코쿤 씨랑은 이제 뭐 본지는 오래됐는데 사실 같이 곡을 뭔가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코쿤 씨 이번 앨범에 그 백예린 님이 피처링한 너크라는 곡이 있어요. 네네. 그 곡 작사를 제가 조금 맡아서 아 엘로 씨가 해본 기억이 나고 뭐 사실 뭐 그 게임만 했지 같이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을 오히려 더 많이 했다는 거는 진짜 더 잘 맞는 거 아닙니까? 조금 얄밉기는 해요. 너무 잘해서. 아니 대부분 그러면 보면 그레이 씨랑 자주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레이 형이랑 아무래도 많이 합을 맞춰왔죠. 그레이 씨랑 뭔가 더 스타일이 그럼 잘 맞는 거 아니면 왜 음악적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얘기를 더 하지 않아도 아, 네네. 서로를 더 잘 뭐 배려해 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알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더 말하지 않아도 그런 게 좀 더 그레이 씨가 더 이번 곡이 조금 그랬었는데 컵케이크라는 곡이 좀 그랬었는데요. 이제 작업 과정도 굉장히 뭔가 스무스했고 서로 뭔가 뭐 어드바이스 주고 받은 것도 이제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믹스가 수정이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그건 진짜 좋은 정말 좋은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레이 형이 믹스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서로 아무런 그 이견 없이 딱 끝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쿤 씨 앞으로 게임 온라인에서 두 분의 또 맹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드비타는
어쨌든 이 AOMG에 정말 좋은 아티스트 분들이 많은데 또 앞으로 작업해보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전 소금 언니랑 작업해보고 싶어요. 두 분도 진짜 잘 어울리겠는데요? 재밌겠다. 소금 언니 음색은 보물이에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지? 네네. 저는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은. 아 근데 두 분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특별한 분들이라서. 이럴까면 지금 입틀막을 지금. 아 세상에. 네. 아 알겠습니다. 훈훈하네요. 네 진짜. 네. 자,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연을 좀 보내주셔가지고요. 4390번님이 저는 아직도 울적할 때면 엘로, 그레이, 로꼬 이 셋이 M사 방송 나가서 노래 부르다 빵 터진 영상을 찾아봐요. 이거 말고 기억에 남는 해프닝 사고가 있다면 이라고도 보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영상인가 봐요, 엘로 씨. 네, 이게 좀 AMG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레전드 영상으로 꼽히는데 몇 년 됐어요. 오래됐는데도 이제 셋이서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리스펙트라는 곡을 공연하는데 이제 MR을 잘못 가져와서 이제 그 로꼬 형이 벌스 1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그레이 형이 이제 훅을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노래 중에 한 80%는 못 부르고 끝났습니다. 그냥 셋 다 그냥 그죠. 운전하고. 그죠. 한번 그렇게 돼버리면은 뭐. 심지어 그때 생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또 그 생각하니까 또 웃기네요. 지금 여기 제 모니터에 영상을 틀어주고 계시는데 아, 네. 네. 지금 그냥 고개만 계속 끄덕끄덕 네. 하고 계시는 거 네. 아, 네. 계속 웃고 계시네요, 로꼬 씨 지금. 네. 네. 너무 귀엽습니다. 이 웃음이 전염되잖아요. 네. 아, 근데 요즘은 또 이런 영상들이 네. 또 많은 분들을 즐겁게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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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아요 님이 드비타 처음에 AOMG 멤버로 공개될 때 실수로 공개되기로 한 시간보다 먼저 알려지기도 했잖아요. 그때 기분 어땠어요? 놀라진 않았어요? 라고 질문이. 제가 자고 네. 일어났는데 인터넷에 제 얼굴이 있는 거예요. 왜지? 네. 했는데 펌키 오빠가 전화가 오셔서 네. 윤경아 미안해. 사장님이. 네. 근데 저는 근데 괜찮았어요. 그래도. 또 오히려 그게 또 많은 분들한테 약간 조금. 네. 조금 뭐 조금 뭐 조금 뭐 전략적인 뭐 네. 그렇게 뭐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전략은 아니었어요. 전략은 아니었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약간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거 약간 바이럴 아니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었다. 아니었죠. 그냥 실수였다. 실수. 자 그러면 공하나 공이번님이 음색 끝판왕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 특이하다 생각하는 가수가 누군지 궁금해요 라고 이렇게 또 물어봐 주셨는데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요즘 이 친구 진짜 잘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일단은 드비타는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제외를 하고 예외를 두고 네, 너무 이제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막상 특이한 사람 생각하니까 저희 회사에 소금이라는 아티스트가 근데 진짜 맞아요. 소금 씨 네.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네. 정말 이게 그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소금이라는 친구가 이제 굉장히 취한 듯하게 노래를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실제로 취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녹음을 할 때 뭔가 알코올의 힘을 아 근데 빌어서? 그렇게 이제 네. 레코딩 실제 할 때 네. 약간 그 술의 기운을 빌리는 분들이 좀 가끔 있어요. 네, 네 많죠. 네. 뮤지션 분들 중에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나오나? 이게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음정이나 이런 거는 또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맞아요. 노래를 하고 네, 네. 그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저도 해봐야겠네요. 우리 드비타도? 네. 다음 앨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에서는 안 돼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라이브를 한 곡도 더 청해볼게요. 엘로 씨가 이번에 또 들려주실 노래 어떤 곡인가요? 아 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저번에 네, 이제 맞아요. 나와서 했던 이제 러브라는 곡인데 이제 오늘은 쓸쓸하게 그레이 형이랑 페노메코 없이 혼자서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름 쓸쓸한 버전으로 엘로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페노야 성화 형 보고 싶다.
솔직해지는 너의 속마음 어제 통화 at 2 a.m. 자꾸 신경 쓰이게 Let me get 속말 Got it alright TikTok It's alright 뒤척거리겠네 너임에 눈치챘는지 baby 너랑 있을 땐 baby Love 듣고 왔습니다. 네, 또 이 인트로에 네, 네. 아주 또 부끄럽게 네. 네. 아, 네. 프린스, 보고 싶다를 네. 네. 아, 네. 김범수 씨인 줄 알았어요. R&B 네. 프린세스라서 조금 아. 해봤습니다. 네, 라이브로 또 이렇게 아, 멋지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저희 또 사실 이 키스톤감의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세 가지. 네, 근데 저희 엘로 씨가 지난번에 출연해서 네.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오늘은 먼저 드비타는 처음이니까 드비타에게 소중한 것 세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음악 앨범을 적어주셨는데 앞으로 나올 정식 데뷔 앨범 이렇게. 오. 이것도 또 특이해요. 지금까지 다들 이제 뭐 현재 내가 낸 앨범 이제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뭐 다른 사람의 앨범을 적어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네. 아직 세상에 안 나온 네. 앨범을 적어준 분도 제가 되게 처음 본 것 같아서 뭐 이왕 적어주신 거 좀 뭐 스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어떠세요?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거 나올 네. 때까지 나오기 전에 이제 많은 걸 또 낼 것 같은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앨범을 들려드리려고 내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그러면 아직 뭐 어떠한 뭐 컨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다 만들어놨어요.
오, 큰 그림이 이거. 근데 아직 그거를 보여드리기에는 그걸 근데 아직 보여드리기에는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다. 그러니까 있는데 아직 내가 네. 그 이 역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와 사람이 야망을 크게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야 좀 멋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드비타에게 소중한 사람 이태림. 태림 오빠. 에비타 197 라이브 같이 다 작업한. 네네. 프로듀서 오빠예요. 프로듀서 오빠. 네. 오, 굉장히 방송 지금 듣고 있으면 좋아하겠는데요. 네. 인터뷰마다 언급하는 것 같아요. 태림 오빠를. 아주 오랜 친구고 저한테 저 소울메이트. 아, 나한테 그레이언 같은 존재구나.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자유롭게 그냥 소중한 것 하나 적어 주시면 되는 건데. 엄마가 만들어준 가방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엄마가 요즘 뜨개질을 배우시는데 네네. 엄청 공들여가지고 너무 예쁜 가방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럼 평소에도 많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약간 다를까 봐 무거운 것도 못 넣겠고 좀 이렇게 안고 다니는? 아, 뜨개질로 만드신 네. 거니까. 그리고 또 여름이니까 약간 또 더 조심해서 네. 아이, 진짜 예뻐라.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수희 작가가 이 드비타가 적어준 소중한 세 가지 보더니 너무 귀여워서 원래 이거 수희 작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사진 찍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래서 그랬군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그림도 너무 예쁘게 본인의 옆모습인가요? 아니 그냥 저 가발 쓰고 오늘 그렸어요. 그니까 머리도 아주 새파란 네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SNS에서 아니 그러면은 우리 그래도 엘로 안 물어보면 서운하니까 엘로도 소중한 거 하나 얘기해줄 수 있어요 요즘? 요새 저한테 제일 소중한 거는 건강인 것 같아요. 좀 뻔하긴 한데 최근에 네. 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오오. 이제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벌써 저희 이야기 나눴더니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됐고요. 오늘 또 두 분 어떠셨는지 한번 또 혹은 뭐 계획 한 분씩 이야기를 우리 드비타 먼저. 저는 이따가 나가기 전에 박원 오빠 사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진도 찍어? 네. 나 연예인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뭐 부끄럽지만 제가 꼭 그 미션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엘로 씨는 지난번에 놀러 왔을 때보다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감이 드네요. 네. 오늘 두 번째라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드비타랑 그리고 박원님이랑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또 뭐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지만 두 분의 또 뭐 작업물 혹은 또 다른 또 앨범들 나올 때마다 꼭 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보내드리면서 또 노래를 들을 건데 드비타 한 곡 더 준비해 주셨죠? 네. 어떤 곡인가요? Dance with my father. Dance with my father. 아버지와 네. 춤. 네. 아유. 자, 저 굳이 또 제가 제목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자, 말씀해 주시면. Dance with my father. 자, 이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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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I was loved.
If I could get another chance, another walk, another dance with him, I'd play a song that would never, ever end. How I love, love, love to dance with my father again.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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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 could get another chance, another walk, another dance with him, I'd play a song that would never, ever end. How I love, love, love to dance with him.